아토피 아이들이나 혹은 이제 아토피 뭐 성인도 마찬가지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배가 찹니다. 배의 온도가 대개 1도 내지 2도는 낮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손으로 아랫배를 만져봤을 때 대개의 경우 찹니다. 그렇지 않다는 분도 계시는데 거의 대부분이 찹니다. 왜 그러냐면 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장이 아토피와 관계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장의 기능이 좋아야 아토피가 극복될 수 있는가? 결국 장이 독소 제거에 있어서 핵심 기능을 맡고 있다는 얘기고, 장은 우리가 흔히 이제 소화하고 뭐 배설하는 이 기능만 하는 줄 아는데, 우리 면역 체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바로 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서 면역 조직의 70%가 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게이 장이 70%의 면역 기능을 좌우하는데, 우리 몸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미생물이 하는 거예요. 우리 몸 속에 있는 미생물의 숫자는 우리 인체에, 그러니까 몸속 전체보다도 우리 장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의 숫자는 우리 세포보다 10배가 더 많아요. 세포의 숫자보다. 인체의 세포의 숫자보다. 그리고 우리 장의 무게를 달았을 때이장 무게의 반은 미생물의 무게예요. 그러면은 우리 인체를 혹은 장을 이게 인간의 것인가 미생물의 것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인간의 것이라고 온전하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울 정도예요. 그만큼 미생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미생물이 싫다고 혹은 유해 세균이 많다고 자꾸 이렇게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몸속에 장에 있는 심지어 대장균조차도 좋은 역할들은 충분히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물들이 왜 영향이 주냐면은 우리가 현대인들이 먹는 음식은 주로 이제 가공식품 내지는 보존을 위해서 보존 처리가 된 식품들이 많아요. 이제 방부제 같은 방부제라는 거는 미생물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음식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장에 있는 유익한 균들을 많이 죽이게 되고 소위 말해서 장 내의 미생물 생태계를 파괴시키게 되는 거예요. 미생물을 몇 마리 죽였다 안 죽였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태계라는 거, 우리가 자연의 생태계라는 건 온전해야 돼요. 적군과 악군, 뭐,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마치 인간들이 나쁜 놈도 있고 좋은 놈도 있고 혹은 중간자적 사람도 있고 이런 것처럼 적절한 균형이 맞추어져야 건강한 사회가 되듯이 장 내에서도 유해균이 10%, 유익균이 10%, 나머지 80%는 중간자적 균이에요. 이런 것들이 온전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이상한 것들을 먹게 됨으로써 이 생태계가 깨지게 돼요. 생태계가 깨지게 되면 결국 장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독소 해독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같은 형제라도 큰 놈은 아토피가 없는데 작은 놈은 아토피가 있어. 그거는 장내 생태계가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깨지게 되면은 이제 변비가 생기고 변비도 어느 정도 누적이 되다 보면은 이제 숙변이 차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부패 물질하고 이제 결합이 돼서 독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독소들은 장에서 발생한 독소나 이게 가스 같은 것들은 혈액에 녹아서 이 혈액이 온몸을 다시 돌게 돼요. 혈액이 또그 오염된 혈액이 온몸을 돌게 되면은 내 피부가 거칠어지고 칙칙해지고 아토피가, 그러니까 발진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잠을 자다가 예를 들면 이제 가려워서 잠을 못 잔다든지 아토피가 아닌데도 내가 가려움이 심해졌다 이러면은 내 몸속에 독소가 그만큼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장을 건강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한세 가지 정도를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배를 따뜻하게 하면 된다. 장내 온도가 낮으면 미생물이 활동을 잘 못해요. 그래서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장내에 이 미생물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장내 온도가 1도만 낮아도 미생물의 기능이 저하된다. 그래서
때가 차면은 결국 장 기능에 손상을 주게 되고, 그때는 오히려 유익균보다 유해균들이 더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도만 낮아도 면역력이 30%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체온을 올려줄 것인가, 배를 따뜻하게 할 것인가? 가장 단순하게는 배에다가 복대를 차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따뜻하게 체온을 올려주는 따뜻한 음료, 예를 들면은 생강차가 제일 좋습니다. 생강차, 그 다음에 우엉차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마셔주고 걷기 운동을 해준다든지, 주로 이제 뿌리 식물들이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고요. 위에 있는 열매 식물들이 대체로 몸을 차게 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같이 땅속에서 자라는 우엉처럼 길게 뿌리를 깊게 내려박는 이런 아이들이 좀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고, 열대 과일 같은 것들이 몸을 시원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열대 지방에서는 시원한 과일을 먹어야 몸이 시원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각 환경에 맞추어서 그 식물들도 조화롭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몸이 더찬 이유가, 특히 요즘 젊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찬 음료 좋아하고, 한겨울에도 찬 음료를 많이 마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더 차게 되고, 몸이 차지게 되니까 아랫배도 이제 당연히 차지게 되고, 변비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고, 숙변도 차이게 되고, 피부도 안 좋아지고, 나아가서는 이제 임신 연령기에 있어서 임신이 잘안 되는, 배가 따뜻해야 임신도 잘 되는데, 그래서 임신이 잘안 되는 그 불임 여성들도 많아지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 바로 배를 따뜻하게 해야 된다는 거. 더 좋은 방법은 배에서 쑥떡을 뜨는 방법인데, 혼자 요즘은 인터넷에서 잘 찾아보시면은 별로 뜨겁지 않은 그런 쑥뜸도, 그리고 연기도 별로 나지 않는 그런 쑥뜸도 판매하고 있고, 혹은 그것도 조차 귀찮다면은 동네에 잘 찾아보면은 쑥뜸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쑥뜸을 해주는 그런 데 가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쑥뜸을 자주자주 해주시고 그러면은 건강한 몸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훈이라는, 그 쑥뜸방에서 같이 해주는 건데, 자훈을 하셔도 좋고, 그것조차 귀찮다 그러면 핫팩을 사서 아랫배에 해당되는 부위에다가 핫팩을 붙이고 다니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의 방법은 단식입니다. 우리가 단식은 고대 때부터 사용했던 거예요. 지금 한게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고대로부터 이 단식을 하게 되면 신체의 균형을 바로잡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지혜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단식을 하면 어떤 식으로 인체에 변화가 나타나냐면은, 일단 굶게, 새로운 영양소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우리 몸에서는 몸속에 있는 축적된 영양소들을 모두 분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병든 세포나 노화된 조직이나 지방, 독성 물질, 이 모든 것들을 같이 연소가 되는 거예요. 타버리게 되는 거죠. 다 끌어다가 태워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몸에서는 독소가 없어지게 되고, 장은 새로운 음식물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밤에 자기 전에 먹는 음식은 장에 엄청난 피로도를 주게 되는 거예요. 저녁 때 먹는 음식은. 그래서 저녁 때 어떤 음식을 먹고 소화가 미처 다 되기 전에 나는 자게 되면은, 내 머리는 자겠지만 내 배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이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식을 많이 하게 되면은 장의 기능을 많이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단식을 통해서 휴식을 취한 장은 배출하고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지게 되고, 독성 물질을 더 많이 배출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단식을 어떻게 하는가? 무조건 굶는다고 될 것이 아니고, 좀 전문적으로 할것 같으면 전문 기관에 가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단식을 하는 게 좋은데, 우리 이제 현대인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 같은 게 그것 좀 어렵죠. 그래서 주말 단식이나 혹은 간헐적 단식, 이것도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간헐적인 단식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루 정도를 공복 상태를 유지하거나, 주로 이제 예를 들면 토요일, 일요일 쉰다면은 토요일 날 하루 정도를 온전하게 굶는 거예요. 물만 먹는다든지, 그 물을 예를 들면 우엉차를 계속 대신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할 수가 있고요. 혹은 더 좋은 방법은 아침을 사과 당근 주스에 청국장 분말을 이렇게 같이 먹는 방법. 그래서 먹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 것도 아닌, 그래서 아침은
사과 당근 주스와 청국장 분말을 이렇게 섞어서 같이 먹는 이런 방법을 쓰고 점심과 저녁은 이제 온전한 식사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저녁을 사과 당근 주스로 하고 청국장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이제 문제는 청국장 분말도 온전한 걸 찾아야 되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청국장 분말은 거의 대부분이 일단 콩을 GMO 콩을 씁니다. 유전자 조작 콩을 쓰고 그래야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청국장을 그 발효를 시킬 때 대부분은 거의 전부는 대량 생산할 때는 종균을 씁니다. 종균을 쓰는 이유는 그 일정한 발효를 기계적으로 유지하려면은 종균을 부어야 됩니다. 문제는 이 균은 종류 자체가 10에서 20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균 자체 종류가 굉장히 적은 거죠. 근데 우리 장에서는 최소 500종 이상의 균이 있어야 생태계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균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균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놈들이 들어가야만 여기서도 생태계에서 어울릴 수가 있는데 20종 정도에 불과한 균이 들어가 본들 여기서 들어가자마자 전멸합니다.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했던 청국장 방식은 어땠냐면은 일단 토종콩을 써야 되고 토종콩으로 가마솥에 끓여서 발효를 시킬 때도 황토방에서 짚을 가지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짚으로 덮어서 발효를 시켰어요. 이걸 좀 돌이켜서 본다면은 어떤 원리냐면은 우리 인간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에서 나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건데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의 생태계는 건강한 흙 속에 있는 미생물 생태계와 같아졌을 때 가장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럼 땅 속에 있는, 흙 속에 있는 건강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바로 이 흙의 미생물, 이걸 온전하게 내가 내 뱃속에도 조성을 하려면 그걸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애가 볏짚이겠죠. 땅에서 자랐으니까. 그래서 볏짚 속에 있는 미생물을 고스란히 콩으로 이동시켜서 그 콩을 우리가 먹게 되는 거예요. 요런 원리로. 그래서 건강한 좋은 청국장 분말은 토종콩을 사용해야 되고 재래식 방식으로 발효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토종콩과 재래식 방식에 의해서 발효를 시키는 그걸 찾기 위해서 무지 애를 썼는데 경상북도 어디 산골짜기에서 그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원료로 해서 이제 만드는 게 리셋이고 아토피의 경우에 리바운드가 다들 이제 걱정이 되는데 그나마 리셋을 사전에 몇 달간 먹인 상태에서 그 치유에 들어가게 되면은 리바운드가 현저히 적어지거나 혹은 그것만으로도 어지간한 아토피는, 그러니까 약한 단계의 아토피 같은 경우는 리셋을 먹는 것만으로 리바운드도 없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관장입니다. 관장은 장에, 유해 그 어떤 변비나 이런, 뭐랄까, 숙변이나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걸 전제를 했을 때 그걸 강제로 뽑아버리는 건데 이게 효과가 의외로 굉장히 빠릅니다. 피부에 질환들이 있을 때.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피부에 만약 문제가 있거나 내가 혹은 좀더 가벼운 몸이 되고 싶다는 분은 관장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제 직접 해봤는데 의외로 뭐 어렵진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관장하는 방법 쳐도 나오고 저 같은 경우는 죽염을 녹여서 했는데 간단한 뭐한 8,000원짜리 정도 도구를 사서 집안에서 혼자서 그 죽염 녹인 물을 그 항문에다가 이제 주입을 했을 때한 10분 내지 20분 되니까 벌써 이제 요동이 치게 되고 굉장히 시원하게 이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관장을 매일 하게 되면, 자주 하게 되면은 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관장 전문가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건 습관성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해주셔도 괜찮고 혹은 죽염을 마시는 걸로도 그장 청소를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하기 전날 저녁 6시 정도에 일단 가볍게 죽 같은 걸로 가볍게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죽염을 탄 우리 피트빛병 2리터 정도를 본다면 이 2리터에 한 티스푼으로 2스푼 정도를 탑니다. 죽염을. 그런 다음에 이걸 2리터를 30분 안에 다 마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복에다가 마셔버리는 게 되죠. 그러면 배에서 이상이 오면서 숙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관장이 좀 귀찮다 그러면은 죽염수 장 청소하는 방법을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배설을 시킨 다음에 가벼운 죽으로 아침을 드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